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 보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MySQL 모니터를 켰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 켜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걸 그냥 보세요. 자, select 별표 from user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첫 번째 사용자를 조회할 때 select 별표 from user에서 where name은 egoing이라고 하고 and 그리고 password는 111111 이라고 한 다음에 세미콜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1번 사용자인 egoing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SQL부터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있는 SQL문은 유저 테이블에서 name이 egoing이고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패스워드가 16개인 사용자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가 egoing이고 그리고 패스워드가 1인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사용자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제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면 호야라고 하고 패스워드는 16개를 해요. 그러면 네임이 호야인 사용자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비밀번호를 제가 만약에 222, 이 세 개를 입력했다. 그러면 egoing이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16개인데 2를 2개 입력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결과값을 가져온다는 것은 입력한 이 정보가 그 사용자에게 해당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로그인을 시킬 수 있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입력한 정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 출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잘못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인이 필요한 상황의 사용자를 로그인시키는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구현했던 기능 중에 로그인 기능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자, 거기에서 이 PHP로 로그인 기능 구현하기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했던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그 예제를 우리가 좀 더 개선해서 데이터베이스 버전으로 만들어 볼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보안적인 구멍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 python.php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저 python.php는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php.js라는 디렉토리 밑에 python.php라는 저 파일이 바로 저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속할 때는 localhost /php.js/python.php 엔터를 치시면 뉘신지라고 뜹니다. 자, 여기에서 물음표를 하고 패스워드를 111111 16개를 입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 14개네요. 14개를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뜨고 만약에 다른 걸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뉘신지라고 뜨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바로 이 $get 그리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입력값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것을 1, 4개인지 확인해서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주인님, 그렇지 않다면 뉘신지가 출력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Ctrl Shift S, Save As를 해서 이번에는
저는 14.php라는 이름의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4.php.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전으로 바꿀 건데,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 할 때는 처음에는 DB에 커넥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죠. 자, 그 작업을 우리가 다 할 거는 귀찮으니까 index.php를 열어서 자, 거기에 있는 제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 그리고 14.php의 최고 상단에다가 저걸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하는 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셀렉션하는 코드 그리고 SQL문을 서버로 전송하는 이 세 가지의 코드를 얻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코드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자, 일단은 SQL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select 별표 from 유저, 사용자 정보는 유저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where name은 어떻고 and password는 어떻다 라고 하는 SQL문을 우리가 만들어줄 거고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SQL문을 이 MySQLi query라고 하는 저 API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서 서버로 전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name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올 정보와 패스워드에 들어올 정보는 무엇이냐면 자, 우선 name에 들어올 정보는 $get name 그리고 패스워드는 $get password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get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력값으로 줄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이 파일이 14.php죠? name은 equaling and 패스워드는 11111 엔터. 자, 그리고 우리가 전달한 저 정보가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SQL문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무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보시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egoing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들어왔고 패스워드는 여기에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저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조회해서 우리에게 돌려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egoing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치시키는 정보를 서버에 보냈다. 사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등록된 사용자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SQL을 호출했을 때 서버로부터 행이 출력된 행이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PHP에게 어떤 테이블에 행을 돌려줬다면 성공적으로 로그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badump로 result가 return하는 값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전달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numRows라고 하는 이것이 int 1, 즉 하나의 행을 return하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성공 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비밀번호를 다른 거에 적었어요. 1이 아니라 뭐 이런 식의 비밀번호를 적고 엔터를 치면 SQL문이 달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numRows의 값이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ID가 name이 egoing이면서 패스워드가 egoing인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numRows의 값을 보고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형식이 우리가 객체가 뭔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브젝트, 객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이 값에 접근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는 화살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직 우리가 객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법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임시로,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num underbar rows를 하게 되면 저 result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0이 나오고요. 제대로 입력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1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과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이 numRows라는 값이 1이다. 1이면 안녕하세요 주인님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뉘신지를 출력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6개를 잘 입력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거나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뉘신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버전으로 우리가 전환 내지는 개선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도 좋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 회원가입을 받고 또 사람들이 로그인을 해서 자신의 권한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우리 수업에서 그걸 다뤘으면 좋긴 한데 그러면 사실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안 파트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 SQL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SQL문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없앴을 때는 결과는 이렇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자, select 별표 from user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하면 얘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뒤에 where name이 egoing이라고 했을 때는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조회할 때 여기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했다면 자, 첫 번째 행을 보고 name이 egoing인지 체크하는 거죠. name이 egoing인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고 자, name이 egoing인가요? 아니죠. k8805에요.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결과에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밑에 것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where 1은 1이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정보가 다 출력됐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을 검증할 때 where 뒤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1이 1이다. 1이 1과 같다는 항상 true죠. 반드시 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물어보니까 얘도 참이고 모두가 다 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들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수업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해요. 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제가 5와 그리고 1은 1이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name은 egoing이고 password는 이 세 개인 사용자를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행이 있나요? 얘는 비밀번호가 1, 6개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2가 3개인 경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화면에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5화가 붙어 있어요. 5화는 아니면. 자, 여러분 영어에서 AND와 OR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ND는 그리고, OR는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OR는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거나 1이 1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가져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은 1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언제나 반드시 true이잖아요. 얘가 OR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만 붙게 되면 모든 행이 참이 되면서 그 모든 결과를 다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를 조금 따라해 주세요. 자, 우선 SQL문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QL문을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SQL, 자, 이렇게 하시고 reload. 그러면 로그인 할 때마다 이렇게 SQL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numRows,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행이 몇 개가 왔느냐, 하나가 왔다면 이렇게 로그인을 시켜주는 그런 코드인데요. 자, 우리 예제를 보기 위해서 조금만 내용을 바꿀게요. 자, numRows가 0이라면, 즉 서버로부터 전송된 값이 없다면 로그인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니신지로 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주인님을 numRows가 0이 아닌 경우로 바꿨습니다. 됐죠?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꿨어요. 필요에 의해서.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제가 이렇게 111111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SQL문이 전송되고 egoing은 비밀번호가 이거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격자가,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우리 시스템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보고서 이거 패스워드가 들어가네? 패스워드를 고쳐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입력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격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 공격자들도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뭐랄까요, 학문적인 그런 이 지식, 방대한 집단지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천재적인 공격자가 아니래도 거기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공격을 하면 평범한 사람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를 만약에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면 이것은 로그인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이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공격자가 이 뒤에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패스워드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OR라고 입력해요. 어때요? 이렇게 OR라고 입력하니까 패스워드 뒤에 정보가, 자, 이런 정보가 오죠? 자, 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OR는 그냥 문자열로 해석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공격자가 OR 앞에다가 자,
여기에 다시 입력할게요. 콤마를 넣고 띄우고 우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패스워드는 무엇이다 인데 문자열은 여기서 끝났죠. 그리고 우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백이 존재해요. 뭔가 심상치 않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공격자가 다시 5와 1, 은, 1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패스워드는 이거 또는 1은 1이다라는 SQL문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문법 에러가 납니다. 자, 카피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여기 다운표가 시작됐죠. 그리고 끝났는데 5화 하고서 다운표가 시작만 되고 끝나는 다운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류가 있는 코드예요. 자,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하고 5화 그리고 1 은 1과 같다 해서 요걸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작은 따옴표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완벽한 SQL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따옴표, 자, 패스워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물론 이건 잘못된 패스워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5화가 붙었어요. 5화. 5화는 이 앞에 있는 것과 5화 뒤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가 참이 되는 그런 논리 연산자라는 거예요. 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1과 문자열 1과 문자열 1이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 둘은 언제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QL에서는 equal 하나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equal 두 개를 보통 쓰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어떤 걸 입력하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코드를 살펴보면 result의 numRows가 0이라면 뉘신지가 뜨는데 0이 아니라면 그거는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뜨도록 코딩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잠깐 분위기를 조금 돌려서 자, 요걸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제가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거예요. insert into user, 유저 테이블에 name은 호야이고 비밀번호는 1, 3개, 1, 4개인 사용자를 추가하겠다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밀번호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포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따옴표도 분명히 문자인데 걔를 쓸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문자의 시작을 알리는 따옴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옴표가 나왔으면 문자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문자가 다시 시작되죠? 그러니까 문자가 끝나는 따옴표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나요. 뭐 저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11 작은 따옴표 11이라고 할 수 있냐면 중간에 있는 작은 따옴표 앞에 역슬래시를 붙입니다. 역슬래시는 엔터와 지우기 버튼 사이에 있는 원화 표시. 자, 엔터. 자, 자꾸 에러가 나서 당황스러워서 보니까 INSERT네요. 자, 위에 있는 내용 뭐 제가 뭐 크게 틀린 건 없으니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브밋이 됩니다. 등록이 돼요. 자, select 별표 from user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호야라고 하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에 이렇게 따옴표가 붙죠. 즉, 따옴표는 SQL에서 문자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지만 그 앞에 역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주면 저렇게 생긴 기호를 붙여주면 이제 저것은 문자의 시작을 알리는 특수한 목적의 어떤 기호가 아니라 따옴표라고 하는 그 문자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php로 와서 제가 좀 귀찮으니까 이 뒤에 있는 코드는 뒤로 빼버리고 엑싯을 해버릴게요. 아니, 엑싯하면 안 되죠. 아, 이건 그냥 여러분들도 좀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서 엑싯할게요. 그리고 이 PHP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API 중에 MySQLi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저 API는 첫 번째 인자로 커넥션 변수를 받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1111이라고 하고 저장 그리고 이거를 echo로 표시해주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정보가 화면에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엑싯이 있으니까 밑에 거는 이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이 쭉 출력이 됐죠. 자, 이것의 실행 결과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따옴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결과가 이렇게 출력됩니다. 어떻게 달라요? 여기에 있는 거는 11, 따옴표 11인데 MySQL Real Escape String을 통해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따옴표 앞에 자, 이렇게 생긴 역슬래시가 붙죠. 역슬래시가 붙으면 이 따옴표는 더 이상 문자의 시작을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라 따옴표라는 문자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ySQLi Real Escape String이라는 요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인자, 입력값과 같은 말입니다. 그 입력값은 그 안에 이런 따옴표와 같이 이 SQL문 안에서 특수한 기호가 있는 어떤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앞에 escape를 붙여줘요. 그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줍니다. 그럼 더 이상 이 SQL 서버는, 이 MySQL 서버는 저기 있는 저 역슬래시가 붙어있는 기호를 SQL문의 특수한 키워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name은 이렇게 하고요. password는 아이고, name을 $getName 이렇게 해주고 password는 get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name은 이제
네임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패스워드도 위에서 우리가 escaping이란 걸 해줬기 때문에 패스워드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exit 명령 없애버렸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뉘신지가 뜹니다. 자, SQL문을 한번 제가 화면에 출력해볼게요. 자, 사용자는 어떤 정보를 입력한 거냐면 자, 요렇게 정보를 공격자가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 뒤에 붙어있는 요거 있죠? 요 따옴표. 이 앞에 얘를 붙입니다. 그리고 5와 뒤에 붙어있는 따옴표 앞에 얘를 붙여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얘, 이 세 개는 네 개네요. 그냥 문자가 돼버리고 따옴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만큼이 이 패스워드의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공격자가 저런 따옴표를 교묘하게 사용해서 언제나 참인 SQL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디펜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scaping이 아니라 그쵸, 이것도 escap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우리가 두 가지 기법을 배웠어요. 아, 그 전에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랑 MySQLi를 이 MySQLi라고 하는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 PHP에 이런 방식 말고 객체지향이라는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 이 MySQLi Real Escape String이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이렇게 항상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예,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더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객체지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을 쓰지 않은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차차로 객체지향을 배워서 좀 더 권장되는 스타일의 코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자가 실행시키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입력값, URL의 입력값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교란시키는 공격자의 의도를 막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것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거지만 하지만 가장 흔하고 가장 이 깜빡하기 쉬운 그런 방어 기법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안적인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이 목표였어요. 예, 그런 목표가 잘 달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안이라고 하는 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보안이라서 이 보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동료들한테 자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엔지니어가 아니거나 그런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무식하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보안의식이 적냐 이런 태도보다는 그분들이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트레이닝을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시켜야지만 이 보안이라는 것이 달성된다라는 거 그 얘기도 같이 해보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 굉장히 기네요. 좀 쉬시고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